좋네. 이런 사주랑 같이. 오. 와. 힘드실 땐 당근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라 호텔입니다. 망고빙수 먹으러 왔어요. 오! 이 금값 애플 망고빙수를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10만원, 2천원인데 맛있어야죠. 무조건 맛있겠죠? 짜잔! 망고빙수 나왔어요. 줌! 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10만 2천원짜리 망고빙수입니다. 오마이갓. 이렇게 망고빙수랑 망고 아이스크림 그리고 팥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준비가 돼요. 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한 20분은 기다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다 손수 하나하나 망고를 자르고 다듬는 수작업을 하다 보니 빠르게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망고부터. 애플 망고, 생망고. 그리고 일단 망고가 그냥 미쳤어요. 망고가 진짜 미쳤다. 망고가 미쳤다. 망고가 진짜 실하고 맛있고 노랗고 잘 익고 부드럽고 제일 좋은 거는 망고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큼직큼직하고 아낌없이 입안에 가득 차게 커다랗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비싼 거를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걸 한번 맛본 이상 좀 너무 맛있어서 여름마다 찾게 될 것 같아요. 걱정아. 제가 작년 겨울에도 망고빙수를 친구랑 도전하러 왔었다가 소진 돼서 못 먹었거든요. 망고빙수 대신에 그때 벌집빙수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그때도 소진 돼서 못 먹었었으니까 있는지 확인하고 와서 드셔야 돼요. 맛있다. 아! 나 유튜브 찍느라 이거 사진 안 찍었다. 기념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진짜 대충 찍었지만. 봐봐. 진짜 대충 찍었죠. 진짜 대충 찍은 내 망고빙수. 근데 제가 한쪽으로만 먹어서 새 거인 척하고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절반만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새거가 되지. 망고빙수의 단점은 있어요. 너무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추워요. 빙수 특 먹으면 추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가? 신발 안 벗고 들어가는 건가? 너무 깨끗한데? 일단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나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와, 좋다. 와, 벌레 하나가 없네. 저는 여기가 너무 산 속에 있어서 벌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벌레도 없고, 와우, 너무 좋은데요. 숨겨진 히든 산책로. 후레쉬를 끄면 이렇게 무서워. 다시 켜줘. 여러분 지금 밤 날씨는요, 내가 딱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 알죠? 한여름밤의 꿀에 딱 맞는 날씨에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행복한 밤이에요. 오늘도 오늘의 신라 호텔 투어 끝. 오늘 저는 UMF에 갑니다. UMF 안 가봤어요. 옛날에는 진짜 페스티벌 같은 거 알바 일로 말고 정말 놀러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소망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페스티벌을 가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랑 같이 페스티벌 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한 시간.
우리 다 지금 페스티벌 메이크업 했어. 언니는 흑화했고 나는 파츠. 근데 파츠 언니는 코에 붙였고요. 저는 여기에다 붙였죠, 영웅을. 언니 코 파츠도 보여줘. 나 오늘 하루 종일 찍어주겠어. 당근이들을 위해서. 아, 와우. 당근 화이팅! 언니 진짜 짱. 인천 진입. 그림 봤다. 그림. 그림 같은 그림. 구름 같은 그림. 뭐라는 거야? 그림 같은 그림. 이따 봐요. 여러분 여기 저 평룡 어워즈 시상인데 왔던 데인데 딱 이맘때 다시 오네요. 놀러 여기 너무 멋진 곳이네요. 와, 오늘은 사람도 많대요. 짱이다. 너 화장하느라고 뜻밖의 너의 겟레디. 겟레디. 지금 화장품 안 가져와서 화장하는데 제 거 빌려줬거든요. 내 거 풀세트가 있어서. 풀세트. 오늘도 저 이걸로 했는데 이게 유용하게 쓰이는 때가 오네요. 컨실러, 섀도우, 눈썹, 뷰러, 속눈썹, 애교살, 블러셔, 브러쉬 다 있어. 이거 유정이가 쓰는 마스카라가 유정이가 추천해주고 제가 산 거거든요. 찰떡이다 너한테. 아니 야 너 진짜 언니의 블러셔. 아 이거 좋아. 어쨌든 잡혔어요? 내가 잡혔어. 완전 잡혔어. 내가 봤을 때 유정이도 웜톤이거든요. 재밌다. 근데 이 브러쉬가 좋아. 유정 봐봐 이거 블러셔 색 어때? 너무 예쁘다. 예쁘지? 재밌다. 처음 본 화장품으로 그치? 당근이들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저가 완전 코덕이잖아요? 저도 완전 코덕인데 유정이도 코덕이거든요. 그래서 두 코덕끼리 같이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주면 어떨까? 코덕을 언니 덕에 제대로 알았지. 아니 유정이가 너 코덕이었는데 코랄덕코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 이후로 코랄덕코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코랄이긴 하지. 코랄이긴 하지. 와 나도 이거 쓰는데. 아니 투쿨포스쿨 이거 진짜 좋지. 맞아. 펜슬 짱 좋아. 쉐딩까지 완벽. 근데 언니 화장품으로 화장한다 해서 언니가 될 순 없네요. 아 유정이가 너무너무 귀여워. 알았어, 화장 이제. 끝. 야, 우리 메이플 시럽 없이 먹었어. 안 뿌리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뿌리면 더 맛있지. 이걸 보는 너의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의 근황을 말해줘. 네. 뮤지컬 하는 거 어려워? 어때? 처음이야 너무 어려워. 뭘 해도 사실 너무 부족한 걸 아니까 나는. 너무 잘해. 빨리 따라가고. 끌어주시는 대로 빨리빨리하게 따라가려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떤 수상소감 같아요. 뮤지컬을 사랑하게 됐고. 맞아. 한테세요. 여러분 제가 유정이 진짜 팬이었어요. 근데 유정이도 저 좋아했댔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서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우열을 했는지 언니 때문에 그냥 스케줄 갈 때 눈 띵띵 부어가지고. 근데 언니 혹시 내브이로그야 언니 뭐. 언니가 안 나와. 난 너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냥 친구의 친구로 서로 같이 한 식사를 하게 됐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유정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너무 더 착하고 귀여워서 볼링을 해버렸고 유정이는 원래 환승연에 과몰입하면서 저를 너무 응원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요 하면서 이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인연. 짜잔. 골.
골프 왔습니다. 골프하러 가라 신어야겠어요. 슈종.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지퍼백. 여기에 저는 골프화를 항상 두고 다녀요. 그리고 골프화를 갈아 신지요. 제 골프화 예쁘죠? 슈.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 그래도 처음 친 거 치고 나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는 건가? 오야? 어 약간 소름 끼칠 걸? 어. 이게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어. 거들어도 돼. 풀스윙까지 해도 돼. 내가 봤을 때. 대신 왼발 피고. 응. 이렇게 무서워요? 응. 더 펴. 쭉 펴봐. 그렇지. 근데 선생님은 어깨가 이렇게 단다니까요? 난 선수잖아요. 아,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어깨가 1, 선생님 진짜 어깨가 1자 되죠? 그렇지. 잘, 잘했네. 이쁘네. 뭐야 이게? 어디 맞은 거냐면? 뭐야 이게? 여기 맞은 거야. 아, 진짜요? 뭐야 이게? 어, 창피해. 근데 공 놓는 거랑 그립이랑 그런 거 다 좋아요. 똑같네. 그럼 그게 어떤 얘기냐? 아 여기 아 키가 길어졌잖아. 와 잘했어. 끝. 잘했어. 끝 잘했죠. 잘했어요. 우리 당근이들이 저 골프 연습하는 거 보시고 엄청 응원 많이 해주셨잖아요 댓글로. 그래서 더 마음을 먹었어요. 골프 잘 치고 말 테다. 안녕. 오늘은 촬영 왔습니다. 오랜만에 대기실이에요. 소리 많은 소리. 아니 이렇게 먹는데 이게 봐봐.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엄청 잘 막혀서 그래. 이렇게도 안 떨어지고. 어 진짜? 해본다. 아 해봐. 언니 옷에 가까이 하지 말고 해봐. 오 그만하면 어? 나오네? 위험하니까? 나왔어. 끝을 봐요. 끝까지 나와 봐요. 나는 예상해서 언니가 물러올 때까지 할 언니 옷에 가까이 하지 말고 해봐. 그래서 이렇게 단전 위치에서 손을 쥐어야 다리가 느낌이 나와. 난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 오늘 어땠나요? 나 왜 성혜연님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 오 너무 천사다 천사. 욕을 안 해도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욕만 안 하지 그냥 매달아놓고 패네. 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인사해주세요. 안녕 당근이들이건 당근이들 안녕했어요. 네. 힘드실 땐 당근은 흔들어주세요. 안녕. 이건 화수랑 같이. 근데 오늘 유정이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오늘 너무 예쁘셔가지고 다만 근데 샷 추가를 부르는 얼굴이었어. 피로가 그러니까. 살짝 뮤지컬 좀 뮤지컬 찍느라 너무 바빠서. 유가 영웅 많이 보러 오세요. 저도 보러 갈 거예요. 내가 열심히 홍보해줘야 돼.